우드리의 블링블링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우드리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현재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이 뭐예요? 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80% 이상이 칙칙한 피부가 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사춘기 친구들은요, 주근깨가 생기기 시작해서 고민이고, 20, 30대는 주근깨 및 여드름 자국이 나서 칙칙해서 피부가 고민이고, 30대 이후 여성들은 출산 또 호르몬 기미가 고민이고, 40, 50대 이후는 검버섯과 거무튀튀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고. 자, 그러고 보면 피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미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수 항목인데요. 피부가 백옥처럼 하얗고 순수한 그 자체를 가지고 싶으시다고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아씨나 마님처럼 집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자, 마님이나 아씨가 왜 그리 고운 줄 아세요? 집에만 있고 나갈 때 우리 뭐 이렇게 또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삶이 재미없잖아요. 자,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집에만 있는다? No, no, no. 하얗고 멋진 피부도 자연에서 빛을 바라는 거지 집에만 있으면 삶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출도 많이 하시고 미백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화장품 원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일상생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바르고 관리하면 환하고 예쁜 피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원료가 뭐냐고요? 바로 알부틴입니다. 자, 알부틴? 기존에 있던 거잖아, 나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알부틴 중에서도 알파 알부틴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알부틴이라고 다 같은 알부틴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알부틴보다 10배의 효과가 있는 알파 알부틴, 어떻게 피부에 도움이 되고 피부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알부틴은 주로 식물에서 추출되는 화합물입니다. 미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원료의 자연 유도체로 사용이 됩니다. 자, 알부틴은 베르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와 같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성분인데요. 자, 이런 식물에서 추출한 알부틴은 피부 미백과 피부톤 개선에 사용이 됩니다. 자, 알부틴은 화장품 원료로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전에는 주로 하이드로퀴논이 미백 성분으로 사용되다가 하이드로퀴논의 부작용 그리고 안전성 논란 때문에 화장품에는 알부틴으로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언제 나왔지 생각해 보시면요, 1990년대 후반부터 알부틴이라는 원료가 들어가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은 미백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도 의약품인 미백 연구에는 사용되는 원료인데요. 의사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도 알부틴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부틴은 베타 알부틴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려는 알부틴은 알파 알부틴이고요. 이 알파 알부틴은 베타 알부틴보다 미백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알파 알부틴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되겠네? 라고 하실 텐데요. 사실 베타 알부틴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비교적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파 알부틴이 들어있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도 있긴 한데요. 거기에는 사실 알파 알부틴 그리고 베타 알부틴이 같이 들어가 있거나 다른 미백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요, 누구나 두루두루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타 알부틴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로 채택하였습니다. 알파 알부틴을 넣었다고 해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알파 알부틴이 들어있는 시판되는 제품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나는 피부가 민감하지 않은데 미백에 더 효과적인 원료를 사용하고 싶어요. 자, 알파 알부틴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겠죠. 대신 저의 설명을 잘 듣고 조금씩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 알부틴은 알파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가지는데요. 화학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피부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온과 pH 변화에도 안정적이어서 여러 가지 화장품 제형인 세럼, 크림 등에도 사용하기 좋고요.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조금 비싼 편이에요. 베타 알부틴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비싼데 그러니까 고가의 미백 화장품에 주로 좀 더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타 알부틴은 세럼, 토너, 에센스 같은 수용성 액체 제형에 좀 더 안정적이고 pH를 중성에 가깝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형이 액체에서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온에서는 조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알부틴 자체는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서요. 미백 효과와 피부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알파 알부틴이 베타 알부틴보다 10배 이상의 강력한 미백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정 연구에서는 알파 알부틴 1%를 2주 동안 피부에 도포한 결과 피부톤 개선이 15에서 20% 정도 향상이 됐고요. 다크스팟 감소율이 25% 이상 증가했고 같은 농도의 베타 알부틴은 피부톤 개선 효과가 5% 이하로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알파 알부틴이 베타 알부틴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강력한 미백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알파 글리코사이드 결합 구조에 있는데요. 자, 엄밀히 말하면 베타 알부틴은 천연에 가깝고 알파 알부틴은 그 베타 알부틴을 합성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티로시나제와 더 강력하게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미백 효과를 기대한다면 알부틴은 알파 알부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미백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 알파 알부틴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알파 알부틴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다, 미백 성분이 들어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알파 알부틴만 따로 구매해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떤 채널입니까? 화장품 원료를 기존에 있는 화장품과 적절하게 섞어서 내 피부를 좀 더 예쁘고 더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채널 아닙니까? 자, 그럼 알파 알부틴의 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알부틴 원료는 베타 알부틴 원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베타 알부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베타 알부틴은 기존의 알부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존 알부틴 알부틴이에요. 이 가루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퍼석퍼석한 가루처럼 보이고요. 알파 알부틴 같은 경우는 조금 트레알로스라는 원료 혹시 아시나요? 보습 원료인데 트레알로스 또 자일리톨 약간 당 같은 그런 원료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설탕처럼 결정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두 가지 모두 물과 알코올에 녹습니다. 하지만 기름에는 녹지 않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 미백 화장품이 있으면 토너나 에센스, 세럼 같은 액체 제형에 이 알파 알부틴을 2에서 3% 정도 넣고 잘 녹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미백 성분 몇 가지 있었잖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원료들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레시피에다가 알파 알부틴 2%를 넣어봤어요. 트라넥삼산, 나이아신아마이드, 베타 알부틴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알파 알부틴을 2%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저 오늘 피부 톤이 좀 어떤가요? 제가 거울로 한번 더 볼게요. 조금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해요. 3일 썼다고 해서 어두웠던 얼굴이 확 밝아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자, 3일로 뭔가가 하얗게 될 거라는 기대는 금물이고요. 자, 화장품의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는 거니까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꾹 흡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합 예시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기존에 세 가지 미백 원료가 있었어요. 트라넥삼산, 알부틴,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세 개를 2:2:2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기에다가 알파 알부틴 2% 더 첨가하셔서 더 블링블링한 피부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알파 알부틴 또는 트라넥삼산도 괜찮습니다. 2% 2%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럼
에센스에 녹여서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화장품은 한 번 정도 발라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항상 레이어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미백 원료들은 액체 제형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액체는 어떻죠? 한 번 바르면 이런 제 여기 히터 이렇게 나오는데 바르고 나서 히터가 내 피부에 있는 수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에서 세 번, 많게는 일곱 번까지 열심히 레이어링을 좀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비타민C 우리 팩하는 방법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비타민C에다가 알파알부틴 1에서 2% 추가하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미백 플러스 또 노화 방지를 위해서 글루타치온이라는 원료를 사용하잖아요. 거기에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글루타치온은 사실 냄새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0.5에서 1% 정도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여기다 글루타치온도 괜찮고요. 알파알부틴 2%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알부틴은 어떤 원료하고 다 조합이 잘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에다가 2%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미백 화장품의 핵심 성분인 알파알부틴과 베타알부틴의 차이, 그리고 알파알부틴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미백 원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알파알부틴은 단독으로도 강하지만 베타알부틴이나 우리 기존의 알부틴,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C, 트라넥삼산, 또 글루타치온 이런 성분들과 조합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섞어서 사용하실 분들 중에는 피부가 민감한 분들 바로 얼굴에 사용하지 마시고 손목이나 겨드랑이 등에 패치 테스트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쁜 피부를 원하시나요? 하얗고 순수한 피부를 원하시나요? 자, 이제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자신이 얼마나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또 미백 관련 화장품을 사용하는지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백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칙칙한 피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야 된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모두 필수라는 거.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화장품 성분에 대한 꿀팁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이나 알고 싶은 화장품 원료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파알부틴 그리고 다른 미백 원료는 오드리가 운영하는 천연사랑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구매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평일 업무 시간 내에 회사로 전화 주시면 구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파 알부틴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빛나는 하루와 일상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예뻐지는 멘트 함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작! Change my destiny. 누구는? 나는 소중하니까요.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였습니다. 블링블링.